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한 개카페 자유 게시판에는 옆집에서 쪽지가 왔다며 훈훈주의라면서 사진이 한장 올라옵니다. 대충 글쓴이 집에서 키우는 개의 낑낑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린다며 참고 참다가 쪽지 드린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라며 즐거운 연말 되시길로 마무리하는데요. 글쓴이는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반성하며 분리불안 교육부터 차근차근 해보려 한다며 따뜻한 이웃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 글자만 따로 읽어보면 그게 좀 많이 무서워지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주변 정말 피곤하게 만들었던 이웃 사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여행 다녀오니 벤츠 팔아버린 이웃입니다. 작년 4월 YTN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제보자는 오피스텔에 주차를 해놓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하필 차 안에다가 차 키를 넣어두고는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이 그 벤츠에 접근하더니 차에 타고 시동을 걸고 어디론가 갔다고 하는데요. 며칠 후엔 그 차를 업자에게 팔아버렸고 1200만 원이라는 돈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업자가 보낸 탁송 기사가 차를 가져가는 모습 역시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하는데요. 차주는 업자에게도 전화해봤는데 이미 GPS 제거 작업까지 마쳤다면서 차를 돌려받고 싶으면 2000만 원을 달라고 되레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경찰은 용의자를 불러 범행 동기를 캐물었는데 빚을 갚기 위해 그렇게 차를 팔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차를 팔았냐는 사람들도 많았고, 두 번째로는 벤츠에 차키를 왜 안에 두고 해외여행까지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찾아봐도 업자가 잡혔다는 뉴스는 보이지가 않네요. 다음은 와이파이 나눠 쓰자는 이웃입니다. 2022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추석 연휴 내내 외부에 있다가 방금 집에 도착했더니 모르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오게 된 이웃이라며 인터넷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되니 요금 절반씩 같이 사용하면 어떨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쪽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살다 살다 이런 걸 받아본 건 난생 처음이고, 왜 개인 와이파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이 쪽지에 본인 카톡 아이디 적어가면서 쉐어를 부탁하는지 어이없고, 하필이면 글쓴이 집 호수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문 앞에 붙인 건지도 의문스럽다고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 제대로 낼것 같냐며 절대로 하지 말라는 댓글 등을 남겼는데, 저 사람이 B씨의 악플 남기면 경찰이 IP 주소 추적해서 글쓴이에게 연락할 것이라는 댓글까지 올라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인터넷 요금 절반은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긴 했는데요. 진정한 와이파이 거지들도 많은데 특히 식당에서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초딩이 와서는 여기 와이파이 비번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여 왜? 라고 물었더니 게임 좀 하게요 라고 했다는데요. 응, 뭐라고? 라고 했더니 게임하려는데 와이파이 비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안 된다고 하였더니 엄마가 여기 가서 하라고 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와이파이 거지 분명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게 자동문이 슉 열리더니 못 보던 사람이 들어와서 나 시내버스 기다려야 되는데 데이터 없으니 비번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게 안에 몇평안 되지만 쓸 사람들 쓰라고 카운터 뒤에 비번 종이 적어놨다고 하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뜬금포로 그러길래 이게 멍미 싶어서 제가 왜요? 하니 나 여기 단골이야 사장 없어를 시전하였고, 내가 사장인데요 처음 뵙네요 하니까 사장 아니잖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뒤에 사업자 등록증 가르치면서 난데 하니까 그때서야 나갔다고 하네요. 이 이유로 와이파이 이름과 비번을 글쓴이 가게라는 생각도 안 들게 싹 바꿔버렸는데, 그 뒷날 왕래 없는 가게에서 문 열고 들어와서는 사장님 와이파이 없애셨어요? 라고 하였고, 왜 없앴냐고 다시 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황당해서 이제 필요 없어서 가게 없앴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 잘 썼는데 하고는 그냥 나갔다고 하네요. 다음은 층간소음 복수설입니다. 2018년 네이트판에 올랐던 글인데요. 글쓴이는 서울 사는 30대 여성 직장인으로 4층 빌라의 3층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8월쯤 이사와서 층간소음 없이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 올해 4월쯤부터 새벽에 윗집 층간소음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발소리도 쿵쾅쿵쾅거리고 물건을 툭툭 그냥 던지는 쾅쾅 소리도 나고 미닫이 문을 계속 반복해서 여닫는 소리에 싱크대 서랍
쾅쾅 닫는 소리, 방문 쾅쾅 닫는 소리, 믹서기 가는 소리 등등 시끄러운 소리가 새벽 3시쯤부터 시작해 새벽 5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참다 참다 올라가서 예의 바르게 새벽에 소음 때문에 깨서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새벽 3시쯤 귀가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피해가 오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고 얘기하고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4층에 모녀가 살고 있어서 빵과 슬리퍼까지 사서 그 딸에게 새벽에 생활하실 때만이라도 실내화 착용 좀 꼭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을 그 늦은 시간에 우르르 몰고 들어와서는 엄청 시끄럽게 떠드는데 아침 7시까지 지속되었고 글쓴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빡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퇴근했는데 현관에 자기네가 주의하겠다고 그렇게 피해주는지 몰랐다고 자기네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쪽지가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2-3일에 한 번씩 쿵쾅대면서 걷는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고 다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충분히 주의하고 있고 실내화도 꼭 신고 있으며 새벽에 바로 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는 소음이 나면 미친 사람처럼 윗집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고 이때부터 본인도 점점 미쳐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새벽 4시에 믹서기를 돌리기에 올라가서 노크를 했더니 바로 믹서기 소리가 그쳤다고도 하는데요. 점점 미쳐가던 글쓴이는 6월부터는 내가 며칠에 한 번씩 깨고 몇 시에 깨는지 기록하였고 6월엔 10번, 7월엔 9번을 깼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에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3시부터 4시 넘도록 간헐적 소음이 지속되었고 이러다 내가 정말 미치겠구나 싶었고 저들도 내 심정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는 옥상에 양말과 운동화를 신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잠깐의 명상을 마치고 새벽 4시 넘어서 운동을 시작했더니 5분도 안 돼서 윗집 아줌마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아줌마가 뭐 하는 짓이냐길래 아줌마도 한번 겪어보라고 하였고 아줌마가 제정신이냐며 정신병자냐며 그렇게 싫으면 네가 이사가라고 하길래 정신병자는 아줌마고 아줌마 때문에 몇 번이나 깼는 줄 아냐며 본인이 기록한 캘린더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그건 이사정이라며 발소리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이라를 하냐고 했다는데요. 글쓴이가 아줌마가 시끄럽게 하지도 않는데 이 새벽에 옥상에서 이러고 있냐고 하자 너랑 싸우기도 싫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앞으로 아줌마 때문에 깨면 참지 않고 옥상 올라와서 계속 운동할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30분을 더 운동하고 내려왔고 그렇게 꼴딱 밤을 또 새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환풍기 틀고 고등어랑 오징어를 구우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깨있을 시간 말고 잘 시간에 운동하는 게 더 좋을 듯 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후기가 올라왔는데 오늘은 어제 운동의 효과인지 조용해졌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그들이 자는 아침 시간을 공략해보겠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2021년에는 나름 감동적인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할머니 집에 놀러온 손자 태희입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뛰어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쪽지가 문 앞에 붙어있었고 과일 선물도 함께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아랫집 부부는 바로 이렇게 쪽지를 적어서 윗집에 붙여놓았다고 하는데요. 태희가 오는 날이면 밤 12시까지는 뛰어도 이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것 같구나. 왜냐면 아저씨가 참외를 좋아했거든. 그래도 12시 후에는 자야 한다. 그래야 키가 크거든. 고마워 코로나19 조심하고 라는 따뜻한 문구로 화답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게 쉽지 않은 게 가장 문제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